오늘 그네 번째 강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박영미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지난 인문학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지난 가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그래서 그 이런 강의는 보통 제가 주제를 그 정할 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해 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받은 다음에 헉 했습니다. 나.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거의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주제라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딱한번 강의에 2시간을 주시면서 나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니, 이거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났는데요. 어쨌든 제가 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전을 통해서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 보충된 자료가 있긴 한데, 한 편의 시와 그다음에 두 권의 고전, 그다음에 또한 편의 에세이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좀그 강의 자료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이제 오늘 오셔서 강의를 자료를 보시면서도 아까 제가 느꼈던, 처음 주제를 받고 느꼈던 기분과 비슷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나. 난데. 근데 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런 당혹감을 느낄 때는 뭐냐면은,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그다지 많이 또는 그다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딱 눈앞에서 접할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아마 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다 보니까는 길에 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죠? 벚꽃이며 뭐 개나리며 진달래며.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제가 시흥시청을 올 때는 낙엽이 아주 예뻤었어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그 사이에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상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서 무척 감사했고요. 사실 일상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제 옆에 예전부터 계셨던 부모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 그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일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은 건 않았을까?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너무 변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냥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공부를 좀더 많이 했나? 아니면 세상을 보는 데좀더 너그러워졌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사실은 시간이 주어져서 누군가에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저에게도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도대체? 물론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인간은 바로 나입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떠오른 시가 이거였습니다. 오늘 그 보충 교재로. 자, 잠깐 시를 읽어보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대추 한 알이고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힌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를 생각하는 순간 아마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추.
각각의 나들이죠. 그렇죠? 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태풍이며 천둥이며 벼락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무설이 내리는 밤, 땡볕의 낮, 뭐 초승따 등등의 등등과 같은 것들의 시간들이 이제 겹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나입니다. 바로 이제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이고, 또 내가 만든 것이 세상인 것이다. 그러면 아, 이렇게 시작하면은 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은가요? 네.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이제 한번 나를 읽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자의 인간에 대한 여러 글들을 보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요, 아주 오래 전에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쓴 책이 제목이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에는 크게 뭐 내편, 뭐 외편, 좌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장자라는 책의 주요 내용들은 주로 이제 내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장자를 읽어 보시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장자는 총 7편의 장자 4편이에요. 총 7편의 또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유, 그다음에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그다음에 대종상제왕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앞에 4편 정도의 주요 글들을 볼 예정이고요. 지금 글은 1-1, 1-2 글은 바로 그 첫 번째 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그 짧은 관계로 이렇게 줄을 주요 부분을 줄을 쳤는데요. 첫 번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쪽의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요. 그 물고기 이름이 곤입니다. 굉장히 큰 물고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됩니다. 걔 이름이 붕이에요. 그래서 그 새는 굉장히 큰 새고요. 그래서 큰 힘을 모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남쪽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붕새라고 부르거든요. 이 붕새에 대한 그 기록을 한 책을 보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붕이 남쪽 바다로 갔을 때 엄청나게 큰 파도가 치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6달 동안 갔다로 이 책이 시작합니다. 자, 느낌이 어떠세요? 장자라는 책의 시작. 일단 어떤 느낌이면 동화책 같다라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동화책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 동화책 같이 늘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장자는요. 그래서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아니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한번 넘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장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장자 책 전체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인데요.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름이 곤이에요. 이 곤이라는 글자는요, 사실은 그 사전적으로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장자는요, 그 물고기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그 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근데 그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됩니다. 사실 변해서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된다라는 이 구절은요, 장자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자 장자 사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뭘 했냐면요, 북쪽 끝으로부터 남쪽 끝으로 갑니다. 새가 변해서 새로 변해서 한 것들은
매우 긴, 아마 세상의 끝에서 세상의 끝으로 가는 여행이면 가장 긴 여행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큰 바람과 아주 오랜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붕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땅을 이렇게 보겠죠. 근데 아지랑이 높이 오르고 티끌도 올라온다. 먼지도 있습니다. 아주 큰 새인 붕새와 아주 작은 존재인 아지랑이와 티끌을 여기서 장자가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장자를 읽으실 때는요, 막 상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붕새는 아주 높이 떠서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까마득하고 푸르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비행기쯤 타면 거의 밑에가 안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사람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다 작고 꼬물꼬물해 보이는, 그때 그 생각 드시죠? 내가 저 속에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런 걸 또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다. 자, 붕새의 여행에서는 붕새는 큰 바람을 가지고 큰 날개를 띄워야만 그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어 여행을 하는 붕새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이 붕새의 큰 여행에서. 저는 이걸 보면은 제 세대 때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상은이라고 담다디를 부른 가수요. 예, 같은 세대이신데요. 예,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삶은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아마도 뭐 붕새의 이 여행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자가 비유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건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삶이 그 여행의 삶이라면은 어떤 여행이고 싶은가, 그렇죠? 어떤 삶이고 싶은가, 어디로 가는 여행이고 싶은가, 어디로 그 내 삶의 마지막의 목표는,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싶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의 책들이요, 그 처음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글이에요. 근데 매미와 아주 작은 새가 등장을 합니다. 붕새하고 같은 과예요. 일단 날아요. 그렇죠? 나는데 얘네들은 아주 작은 애들이라서 높이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붕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껏 날아봐서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정도에 올라갈 뿐인데, 뭐 좀 높은 그 나무, 그 높은 그 키가 큰 나무에 오를 뿐인데,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는 거기도 못 가는데 구만리를 날아서 높이 날아서 멀리 남쪽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는요, 자신이 이 붕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게 가능해? 그리고 그게 가능해라고 묻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가 어떨까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나 새끼 새 비둘기 같은 미물들이 어찌 이를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조그마한 것으로 많이 아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짧은 삶으로 긴 삶을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붕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장자는 그렇다고 해서 매미와 작은 새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붕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매미와 작은 비둘기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들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짧은 삶으로 긴 삶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생명만 뜻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삶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사는 삶과 깊이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지 못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삶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고자 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장자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살아야 되고요. 또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고 이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아까 비유와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장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조금 이제 아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해자가 이제 장자에게 말합니다. 해자하고 장자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해자 역시 이 장자 시기에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시에 굉장히 높은 그 지위에까지 관직에까지 올랐던 그 사람입니다. 장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장자에 대해서 가죽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가죽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크긴 큰데 뒤틀리고 막 옹기 같은 것들이 막 나와서 목재로 쓸 수 없는 책상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는 나무인 건가 봐요. 어떤 나무들이 이런 거랑 비슷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알 수 있던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이런 것과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런 나무인데 네 말이 장자 너 말이 이런 나무 같아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들도 안 보는 거야. 당시에 장자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혜씨가 보다 못해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장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에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구리와 살쾡이를 보자. 너구리와 살쾡이는 막 그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잡고 뭐 쫓아다니고 그렇게 민첩하게 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고 말지 않은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소를 보자 하늘에 뜬 구름처럼 크고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장자가 말하는 것은 너구리나 살쾡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쓸모있게 세상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동물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어떠냐 남을 해치고 결국은 자기도 해를 입지 않느냐 들소는 남을 해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너는 지금 나를 가죽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쓸모없는 나무로 비유했는데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 여기서 무화유지양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에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무위 하는 일 없이 배회 방황
하고 그 밑에서 한가로이 잠을 자는 것도 쓸모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편인 소요유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요. 소요, 소, 어슬렁 어슬렁 걷는 겁니다. 요, 어슬렁 어슬렁 걷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책할 때 바삐 걷지 않죠. 느릿느릿 걸으면서 뭘 하죠?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또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보고 아는 척도 하고 애기들이랑 말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소요유, 그러한 유,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붕새로 시작한 그 첫 편은 바로 이 혜자는 장자 보고 너는 쓸모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는 쓸모가 없는 게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일까? 그 쓸모의 기준은 도대체 뭐야? 왜 너는 함부로 너의 기준으로 내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물으면서 첫 번째 편이 끝납니다. 물론 이 안에 여러 글들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의 글입니다. 재물론이라는 글이에요. 재물론이라는 편의 글입니다. 보면은요. 남각에 사는 자기가 남각자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안성자유의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재미있는 거 뭐냐면요. 남곽곽이에요. 옛날에는 안에 사는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사대문 안에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대문 밖에 자 남곽 즉 남쪽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선생님이고요. 안성자유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즉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장자를 읽다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비트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우리는 더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장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을 등장시킬 때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불구자 뭐 이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 훨씬 배울 것이 많다라는 그런 그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보면은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안성자유가 보자 안성자유가 선생님이 많이 변화, 평소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많이 평소와 다르십니다라고 묻자 남각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가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앞이에요. 평소와 다른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평소와 다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게 나예요. 내가 나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을 포기하셨나? 중병이 들으셨나? 아니면 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자포자기 하신 건가?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장자는요. 변화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글 안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밝히지는 않지만요. 장자 전체를 읽다 보면은 변해야 될 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변해서 그 이룬 나 나지는 변해서 회복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얘기를 할 때는요, 현실에서 존재하는 인간과 그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인간, 두 인간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이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인간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 부정적이게 보여지는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에는 굉장히 크고 긍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게 보통의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다라고 하면은 그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매우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실제로 우리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도덕에 반하는 행동도 많이 하지만 이 철학자들의 믿음에는 그 이면에 본래의 모습에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장자는요, 현실의 본래의 인간은 바로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욕망이, 욕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편견 같은 것에 가로막혀서 사실은 전체를 차별 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그다지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리고 그래야만, 그렇기 위해 노력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런 믿음을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 사람 각각의 나가 변하고 또 각각의 나가 변하면 그렇게 사회와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보통의 철학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게 가능해? 라는 것 때문에 철학을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의 믿음이란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고 싶은 게 사실 인문학이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현실에 있는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를 회복하는 것들, 바로 이제 남박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모습입니다. 현실의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본래 나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요. 자,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염려와 후회, 변덕과 고집, 아첨과 방자, 터놓음과 꾸밈,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우리 현실, 우리의 이제 보통의 모습입니다. 자, 저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의 나, 내가 평소의 나를 생각하면은 온통 가득 찬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고 하는 주제를 저나 여러분이 접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도 있고, 또 뭐 이러저러한 어떤 위치 속에 있는 나가 있는데, 진짜 나는 뭐지? 내지는 그 모두가 진짜 나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바람직한 나의 모습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일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장자는 이러한 감정들의 싸움, 마음의 싸움, 감정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상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아마 욕구, 내지 욕망 들로부터 시작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 자, 뭐
그럼 그것이 원인이 어디일까? 장자도 이제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PPT에는 없지만 여러분 자료에는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온갖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것들이 일어나는 근거일까? 라고 묻고요. 또 그것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 감각 기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장자 글의 특징은 뭐냐면요. 장자는요, 자신의 주장을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물음에 우리는 그 물음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될까요? 계속 거기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답을 해보다 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장자의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신의 대답,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일상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또 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온전한 몸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망치지 말고 저절로 회전할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매우 유한한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아프게 얘기를 해요, 장자가. 자, 우리의 삶은 마치 달리는 말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뭔가 생각해,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탄 것처럼 내가 어찌할 수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잘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일에 쫓기어 지쳐 돌아가 쉴 때도 없으니 이것이 또 어찌 애처롭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걸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도 쇠하고 마음도 쇠한 그런 우리의 삶이 애처롭고 그지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본래 이처럼 엉망진창인 것인가? 나만 그런가? 아니면 사람들 모두 그런가? 아닌 사람도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상당 매번 아파요. 너무 정곡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장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사는 삶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닌 것 같아. 좀 우리가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 아마도 이렇게 묻고 싶은 거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수 없지?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아마도 앞에 글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욕구나 욕망에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욕구나 욕망으로부터 생겨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또는 덜 가치롭게 하는 것둘 중에 하나가 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편견, 아까 얘기했듯이 욕망이나 욕구, 내가 가진 욕망과 욕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진 편견 때문은 아닐까? 자, 그걸 성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는요, 이미 만들어진 마음, 이걸 풀어본다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 선입견 이제 같은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스승처럼 떠받치고 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한 것은 무조건 옳아. 아니면 그것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틀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굳은 마음이, 이런 편견들이 이제 뭐 어떤 것을 이제 있게 하냐면 강좌는요. 오늘 월나라를 향해 떠나
어제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 오늘 월나라로 떠났어요. 중국에서 월나라는 저 남쪽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월나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멀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월나라로 떠났는데 어제 그곳에 도착했다. 사실은 뭐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떠났는데 어제 도착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이그 옳으니 틀리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그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들이 종종 각각은 내가 옳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옳고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려 라고 다투는 것과 이제 같다 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그 내가 나를 잃었어, 내가 나를 잃어버렸단다라고 이제 얘기한 남각자기의 이야기에 그 나는 아마도 지금의 얘기로 보면은 아마 욕구와 욕망을 갈게 휘둘리는 나, 자신의 감정에만 휘둘리는 나 또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나일 겁니다. 아마도 그 남각자기가 그 장자가 남각자기의 입을 빌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러한 나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욕망이나 감정이나 편견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장자가 하는 말은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아까 그 너구리와 살쾡이를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문제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상처 입힐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도 상처 입게 되는 삶. 바로 장자가 말하는 삶에 이러한 삶이 의미가 있을까, 가치로울까에 말하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타인을 상처 입히고 또 나도 상처 입는 그런 삶이 과연 가치 있고 의미 있을까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타인을 상처 입히고 나를 상처 입힌다 하라면은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을 좀더 이러한 나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해 보아서 반드시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장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보셨겠지만요. 성찰해 보아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장자가 제일 첫 편에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새로 변해진 큰 새가 아주 큰 여행을 하는 것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지랑이와 티끌의 삶도 의미는 있지만 그 삶이나 아니면은 뱀이나 작은 새가 사는 삶도 그 삶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또 다른 삶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요. 어떻게 장자의 생각을 빌리지 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장자의 생각을 쭉 따라왔는데 만약에 장자와의 동의를 하신다면 욕망으로 감정으로 편견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장자의 말처럼 우리가 그것을 좀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래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 도덕적 장자 도덕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예.
근데 그렇다고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일단 그 타인의 욕망이나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편견을 인정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나의 편견이 소중하듯이 그렇다면 타인의 욕망, 타인의 감정, 타인의 편견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한다라면은 덜 부딪히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쵸, 인정하고 하나의 쉽진 않지만 예, 하나이겠고요. 장자는요 그런 것을 또 하나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좀 더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다라면 크게 볼 수 있다라면은 그 욕망, 감정, 편견 그를 넘어선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할 수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장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 좀 더 를 또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좀 더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이고요. 지난 학기에도 저도 이 부분을 잠깐 읽었습니다. 조삼모사예요. 네. 자, 조삼모사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산물이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죽도록 한쪽에만 집착하는 것을 일러 아침에 셋이라고 한다.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산물은 본래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사실 통찰해서 보면은 큰 눈으로 보면은 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감정이나 욕망이나 편견 아까 같은 성심 때문에 항상 한쪽만 보는 거죠. 동전으로 얘기하자면 한 면만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 면도 사실은 동전의 같은 모습, 동전의 모습인데 동전일 것인데 아침에 셋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노라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렇다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노라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장자가 생각하기에는 명목이나 실질에서는 사실 아침에 셋 저녁에 넷 그리고 아침에 네, 저녁에 셋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원숭이가 첫 번째 제안에서는 화를 냈고 두 번째 제안에서는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안을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안을 받아 그 제안을 그대로 이제 그 실행하는 것이죠. 원숭이도 기쁘고 그다음에 원숭이 기르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옳고 그름 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키는 것 바로 이제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천균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원숭이 기르는 사람의 수준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이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숭이 기르는 사람과 원숭이들을 통해서 장자가 타인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전체를 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세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붕새의 큰 여행처럼 큰 바람을 일으키고 가는 큰 여행처럼 그러한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장자가 또 역시 비유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길죠. 근데 포정해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문혜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아까 그 성 밖에 사는 천민인
남각자기가 스승이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사는 귀족인 안성자유가 제자인 것과 비슷한 구도예요. 지금 여기서 요리사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옛날에 포정은 옛날에 백정입니다. 백정은 천민들 중에서도 더 아주 낮은 그런 지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백정이 문혜군 왕이에요. 왕의 위에서 소를 잡으면서 왕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를 잡으면서 소를 이제 커다란 소를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그 살, 뭐 뼈, 뭐 근육 이제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막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 굽히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춤을 추는 것 가깝고요. 그 소를 막 해체하는 그 소리가 마치 당대 최고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예군이 그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리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를 잡았을 때는 보이는 것은 온통 소뿐이었고 3년이 지나자 소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진짜 소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한 가지 일을 아주 오랫동안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자,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달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신 그 달인들을 모습 보면은 진짜 그 생활의 달인에서는 막 뭔가를 써는 달인들을 보면 그 써는 그 간격이 일정한지도 전부 다 일일이 다 측정하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소유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큰 그냥 소가 봤을 때는 감각으로 소를 봤기 때문에 그랬대. 지금의 나는 소를 어떻게 보는가? 마음으로 본다. 신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된 거죠? 완벽하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알게 된 거예요. 소에 대해서. 그래서 눈을 감고도 소의 안쪽에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근육이 있는지 어디에 힘줄이 있는지 등등을 완전히 다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이 낸 결에 따라 그 안으로 칼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구멍에 칼을 대는 것이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 그렇기 때문에 인대나 건. 자, 뼈는 당연히 그 칼이 부딪히지도 않고요. 인대나 건가도 힘줄 같은 데도 내 칼은 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켜가면서 이제 소를 해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뼈 같은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장자가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에 대한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늘이 낸 결에 따라서 하늘이 낸 결 천리입니다. 자,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따를 뿐이다. 본래의 그러함. 본래의 그러함입니다. 자, 하늘의 결이에요. 결. 일로 말하면 결입니다. 자, 이 리자라는 말이요. 이자라는 말은 그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옥에 길이 나 있는 것들, 결이 나는 것, 옥의 결. 자, 그래서 모든 것들, 그 나무를 벨 때나 아니면 돌을 자를 때나 항상 우리가 심지어 집에서 고기를 썰 때도 그렇죠? 결과 반대로 썰면 어떻게 되죠? 자,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안 썰려? 근데 결을 잘 찾아서 썰면 아주 잘 썰립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백정이 그 포정이 한 것은 바로 그 결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결이 바로 천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그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뼈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도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되자 바로 그것대로 그 사이사이로만 칼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소는 사실 엄청나게 큰 소
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칼이 들어가서 부딪히고 뭐 때로는 칼이 거기서 깨지고 칼이 깨지고 뭐 이렇게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마 장자가 비유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 소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복잡함들은 아마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그것의 천리나 원래 그러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마구 뼈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뭐 심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칼이 막 그 깨지고 그다음 못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잘 알 수 있다라면은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칼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바로 그 얘기를 다음에서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는 1년마다 칼을 받고 그러니까 뼈는 피하지만 살은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보통의 요리사는 한 달마다 칼을 바꾸고 왜냐하면 뼈를 피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뼈를 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19년 동안 이 칼로만 소를 수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이 칼날은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정말 두께 없는 칼날을 가져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아씨 이거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도구가 나빠서 그래, 연필이 나빠서 그래, 컴퓨터가 나빠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칼이 안 좋아서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요리 도구가 잘못돼서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보통 말하는 도구 탓, 그렇죠? 연장 탓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포정이 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것들을 알고 있게 되면은 마치 두께 없는 칼날을 가진 것 같은 즉 마음으로 세상을 전체를 볼 수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사이사이를 비껴서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이 갈려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난 이렇게 숫돌이 됐지만 항상 내가 소를 해체할 때는 그것이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또 두려워하고 또 조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달인들도요 얘기를 한다 보면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얘기죠.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항상 세상을 대할 때는 또 조심하고 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 소를 해체한다. 즉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예군이 말합니다. 훌륭하구나. 나는 오늘 포정의 말, 즉 백정의 말을 듣고 생명의 북돋움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생이에요. 장자가 꿈꾸는 것은 바로 궁극적 꿈꾸는 양생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의 그 물리적 생명, 나에게 주어진 육체적 삶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는 전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땠느냐와 상관없이도 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냥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오래 산다고만 해서 내 삶이 가치로운가? 거기에도 장자는 다시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장자의 생각이 바로 이제 양생입니다. 나의 생명을 북돋우는 것, 나의 생명을 키우는 것에 대한 장자의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장자가 여기 이 안에서 포정 해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세상의 결을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본래의 그러함을 알아서 따르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